옛날부터 그런 얘기 좀 들어왔었거든요. 디자이너들은 공부 못했다, 뭐 무식하다, 약간 그림쟁이. 은연중에 들어본 적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는데요. 디자이너가 무식하다는 소리.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사실 이 얘기 되게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이게 이 얘기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피디님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가슴 아프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코바님은 스스로 언제 본인이 무식하다고 느끼셨는지. 내가 내 스스로를 디스하라 이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약간 일단 첫 번째로 비즈니스 매너가 없을 때. 제가 최근에 많이 느꼈던 거는 이제 메일을 주고받을 때. 저도 물론 그런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낼 때에도 이번 학기 점수가 제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온 것 같아요 교수님, 장학금 꼭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점수 좀 정정해 주실 수 없을까요? 여기에서 오타는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드립니다 유유, 요거까지 해줘야 완벽해요. 자, 여기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뭐 하실 수도 있지만,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건 동료들한테 메일을 보내건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군지를 먼저 밝혀야 되고요. 어떠한 프로젝트나 어떠한 과목에 대한 명확한 명시, 그리고 예의 있게 요청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 같은 것들, 요 정도의 기본이 지켜져야지 사실 그 메일을 받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메일을 좀 신경 써서 보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게 비즈니스 매너인데 대부분의 디자이너들 혹은 뭐 제가 메일을 받았을 때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정 보내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거 끝이야. 폰트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끝. 아, 물론 친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안 친해도 이런 게 있고요. 굉장히 요즘 많이 느꼈던 거,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는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서는 밑에 내용은 다 제 얘기예요. 실수로 제목만 못 바꿔놓은 거예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조금 지켜져야지 일 처리 잘하네, 디자이너지만 깔끔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게 지켜지지 않을 때 약간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찌르시는 분이 있죠. 또 무식해 보인다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만의 리그.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디자이너들은요 자신만의 우주가 있습니다. 내 우주 안에 있는 예쁜 별들을 하나하나 따다가 내 작업물에 예쁘게 그려 넣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우주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조금만 잘못됐다라는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요 철저한 방어 본능이 발동을 하는 거죠. 나만의 디자인 세계가 있으니까 네가 뭔데? 약간 요런 느낌? 물론 디자이너라면 본인의 아이디어나 뭐 디자인 스타일, 생각 같은 걸 남한테 관철시킬 줄은 알아야 돼요. 당연히 이건 기본이 되는 겁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남의 조언이나 남의 그런 평가를 귀를 닫는다? 사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태도인 거죠. 이럴 때 너무 그냥 고집 많아 보이고 콧대만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요, 반영할 줄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디자이너들도 일 잘해, 센스 있어, 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종코바님 작업하실 때 조금 느꼈던 점이 있거든요. 아, 뭐죠? 오타내실 때 아, 좀 무식하구나. 솔직히 말해서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타 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만 그런 건가? 약간 제 스스로도 오타를 내면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공부를 덜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떠한 작품을 만들거나 회의를 할 때 메일 같은 데에서 오타가 있으면요 신경도 덜 쓴 것 같고 그 사람의 신뢰도가 굉장히 팍 깎여버립니다. 이게 사실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그냥 하나만 사용해도요 웬만한 맞춤법은요 정말 99% 고칠 수가 있는데도 저도 지금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되게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는데 진짜 디자이너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뢰도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디자이너들의 문제점?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아니시에이터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롤 할 때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여기서 궁 왜 씀? 아니 전멸 왜 씀?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냥 반박하고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가끔 일할 때 어떤 일을 받으면요 기본적으로 이 아니시에이터가 나옵니다. 종코바님 이거 폰트 조금만 수정. 아니 근데 이거 저희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아니 이거 원래 사실 이게 요런 식으로 가야지 깔끔해 보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아니라는 걸 먼저 박아버리고 시작을 하면은 대화가 되지 않고요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디자이너 선배님한테 예전에 들었던 얘기 있는데 신입이 일을 잘하려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응. 아, 응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무조건 긍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요 불합리한 일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종코바님 이거 수정 좀 부탁드려요 하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일정이 사실 빠듯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제가 이 부분까지는 좀 못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과연 다 해주세요 라고 말할까요? 절대. 정구반님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반응이 옵니다. 일단 네 라고 하고 그 뒤에 어느 정도의 최선의 방법까지 말을 해주면요, 이 디자이너랑은 일을 하기 좋구나, 굉장히 뭔가 말이 잘 통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안 된다라고 박아버리면 그때부터 이런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유튜브 하는데 댓글에다가 무조건 아니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면 여러분들 기분 어떻겠어요? 맞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는 11월 26일에 유튜브 분야별 1위, 좀 민망하긴 하지만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세 분, 저 포함해서 이제 마디아님, 디고디 원찬님이 모여서 디자인 메가위크를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요, 이제 제가 하단 더보기 링크에 걸어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를 한 번에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실 건데, 일단 브랜딩에 관한 내용을 또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UI UX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더 통통 튀게 만들 수 있는지,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당일날 참석이 어렵다면요, 한 달간 VOD가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세미나 들으시면 양분의 지식과 그리고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얘기였어요. 사실 이런 건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저도 겪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렇게 편견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똑똑한 디자이너 진짜 많아요. 학력을 포함해서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말 똑똑하고 좋은 디자이너라는 건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남의 의견도 수용할 줄 알고 소통도 되는, 그리고서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이너가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하는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노력을 하자고요. 편견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알겠죠?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오케이? 오케이.